점심때 먹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왜 기억해요? 신상한 소주병에 휘발유나 쳐넣고. 휘발유 아닌데요? 뭐야 그럼? 신난대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대모일 삼는 운동권 학생들 혼내주기가 특기요. 업무 중 반주 한 잔의 여유와 먹방이 취미이신 기세 등등 공안 검사님. 네, 도장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평소 같았으면 대충 결제해줬을 경찰의 사건 보고서. 그런데 박종철 서울대 심장마비? 22살짜리가? 오늘 밤 안으로 화장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대공업무입니다. 찍으십시오. 이 사소한 실랑이가 장차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나비의 날갯짓이었을 줄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 자신했죠. 조성아리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허나 진실을 향한 몸부림들이 모여 각본 없는 대하 스릴러를 완성한 바로 그 해는 디렉터스 컷 오늘의 영화 1987입니다. 네, 올해로 87년 6월 항쟁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여 입이 떡 벌어질 충무로 최고 배우들이 이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힘을 모았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빼어야 보배인 법이죠. 지구를 지켜라와 파이의 장준환 감독은 시대의 공기를 담아내는 연출을 통해서 주연급 캐릭터만 10여 명에 달하는 이 방대한 이야기를 꿰어내고 있습니다. 80년대 공포의 이름이었던 안기부, 즉 오늘날 국정원의 대공분실. 이곳에 쓰러진 이는 이제 겨우 20대 초반의 파릇한 대학생. 하지만 이미 사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 목격자가 생겼잖아, 목격자가. 어? 보따리 하나 터진 거 가지고 설 안 떨 거 있네. 언제나처럼 쉽게 덮을 수 있을 거라 여기는 대공수사처의 박 처장.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태우라오. 네, 도장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허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발목을 잡히기 시작하니 부검을 하고 사인이 나와야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법이 그래, 법이. 예.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공안부 최검사가 증거인멸에 제동을 걸질 않나.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 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일선 검사가 기자에게 무심코 흘린 이 한마디는 의문사에 관한 특종 보도로 이어지고 말죠. 경찰은 사망 학생이 신문 도중 발작을 일으켰다 주장하고. 쇼크사 맞습니다. 중대병원 의사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중대병원이요? 그 의사의 이름 어떻게 됩니까? 그 오윤상이라고. 혼이 아니게 결정적 증인을 공개해버린 경찰청장. 심장 쇼크사가 맞습니까? 아,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냥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그 몸에 물기를 좀 닦아냈고요. 그리고 동공을 확인해보니까 물기요? 고문의 혹에 꼬리가 잡힌 그때 누군가를 보더니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로 폭주하는 의사 양반. 조사받을 때 물을 되게 많이 마셨다고. 만취 상태였다고요? 막걸리를 좀 많이. 말이야, 막걸리야. 이제 진실을 밝힐 마지막 희망은 부검뿐이었죠. 엄중한 사안입니다. 원칙대로 부검해 주십시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부검이야. 어, 가. 내가 검사인데. 아이고 검사님 어찌라고요. 때는 대공수사처의 일개 형사들도 무소불위의 위세를 떨치던 아야. 시절. 누구야? 어,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요. 당신의 부하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끼리 진작에 다 정리한 거야. 부검이라 난리 걷어치우러. 아, 아저씨 나 알아? 왜 어디다 대고 반말이지? 뭐 여드래? 최검사는 법대로 밀어붙일 심산인데. 부검 명령서입니다. 모양새 좋게 갑시다. 법대로. 상대는 법도 절차도 안중에 없는 자들. 마음껏 물어뜯어 보라. 비칸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길. 허나 이미 부검 하나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세상에 눈과 귀가 이 사건에 집중된 이상 발뺌만 할 수는 없었으니. 형식적인 거니까 휴가라고 생각하고 감사과 애들이랑 놀다 와.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두 명의 수사관. 감사과 아니잖아. 쳐. 경찰은 이들에게 고문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될 줄 알았던 사건은 전혀 뜻밖의 장소, 뜻밖의 인물들을 통해 전환점을 맞는데 그 주인공은 어느 이름 없는 교도관과 수감 중인 해직 기자였으니 조용히 좀 시켜.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에가 부추긴 놈들이야. 자, 이것이 영화의 첫 번째 디렉터스 컷입니다. 제아인사의 서신을 잡지에 숨겨 외부에 전하려는 교도관의 모습. 실제 사건에서 편지에 사용된 건 화장지였다는데요. 감독이 잡지로 바꾼 데는 이유가 있으니 당시 군사정권은 폭압적인 지배와 아울러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스포츠와 영화 등 오락문화를 장려했던 바. 교도소에서 연예잡지를 보는 이 장면은 억압과 오락, 채찍과 당근이 지배했던 시대의 공기를 한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줄줄 새는 북을 손가락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건만 각하께서 김정남 보따리 기다리십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간첩 만들어서 박종철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조작 의혹을 더 큰 조작으로 덮으려는 정권에서 마침내 간첩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그날 교도관 한 씨는 재학생이 된 조카 연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거 저 앞에 떨어져 있더라. 내가 넣어주려고 주워 왔어. 한 번뿐인 대학 입학 선물이라지만 교도관 박봉으론 나름 고가의 제품. 당연히 맨입이 아니었죠. 이거 또 그 아저씨 만나라고? 정신 좀 차려 좀. 아 뭐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이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역사적 임무를 떠맡은 그녀의 모습에서 두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감독은 연희라는 인물을 상징적인 소품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주화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여학생이에요. 첫 등장 당시 그녀는 잡지책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던 데다 이 장면에선 귀마저 막고 있으니 사회 문제에 눈과 귀를 막고 살아왔음을 표현하는 한편 강렬한 원색의 의상은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검문도 하이패스로 통과한 그녀의 목적지는 놀랍게도 삼촌이 기다리는 소식 못 드려서 죄송하대요. 경찰이 간첩 혐의를 씌운 1급 수배자의 은신처.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이로써 고문 가담자의 증언도 시민사회계에 전해지는데 신문에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무기는 진실뿐입니다. 위기에 몰린 정권의 마지막 무기는 독재 연장의 무리수였으니 뭔 소리요? 아니 뭔 소리긴 다음 대통령 지선을 뽑았다는 것이 참고 또 참았던 민심의 분노는 어느덧 끓는 점을 돌파하고 장관님, 있었습니다. 재판 한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안 가 내래 빨개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간나들은 무조건 빨개이로 간주하 가서 영웅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재촉한 정권의 몰락. 하지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두운 법. 고통과 희생의 연대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억압과 오락이 지배한 시대의 공기와 세상사의 귀막은 청춘의 자화상. 이것이 1987의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